이웃 지자체인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지나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특정 산업 육성도 함께하자고 뜻을 모았는데요. 일부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정치적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과 대구는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가깝습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버스도 기본 요금으로 두 지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집값이 최근 크게 올랐을 때 풍선 효과로 경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수성구랑 인접해 있고 생활권이 수성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성구민과 경산 시민은 보건소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공유합니다. 양 지자체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또는 체육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효과가. 다만 협력 안 가운데 도시철도 경산 연장이나 광역철도 고모역 신설 등은 두 지자체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년용 공공주택 확대 공급과 국제학교 설립, 뷰티 산업 육성 등도 회의적입니다. 공동으로 어떤 사업들이 특별히 제한되고 한다고 할 경우에 중앙정부라든지 이 사업을 중립장에서는 어느 한번더 생각할 기회가 아니겠나. 두 지자체는 광역교통 등 사안은 연말까지 세부 용역을 거쳐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나치게 뭐 과장하거나 이제 부풀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신뢰도는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럴수록 좀 실현 가능성도 좀이 낮아지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좀뭐 정치적 뭐 효과를 좀 실현 가능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더 세밀하게 내놔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